제주지방경찰청이 서광주 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체 대표가 부가세 납부 유예제를 악용해 수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의 부적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광주 전남 4개 선거구에서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이 영산강을 찾아 큰비 니끼벌레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말 롯데를 상대로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펼칩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어 후반기 대반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찰이 오늘 서광주 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에서 세무서가 압수수색당한 건 최근 5년 동안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경찰은 세무서 직원들이 업자에게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서광주 세무서 압수수색을 끝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서광주 세무서의 여러 부서 가운데 부가가치세과만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부서가 담당했던 지난 1년치 세무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하신 거예요? 경찰이 세무서를 압수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중장비 업체 대표 46살 임모 씨를 수사하다 세무서 직원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중장비 지입 차주들을 대신해 세금을 내주겠다며 5억 원가량을 받은 임 씨가 실제로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지 않아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세무서가 세금 유예 제도를 통해 임 씨가 세금을 나중에 내게 되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금껏 세금 유예를 두 차례 받았는데 한 번은 세무서 직권으로 다른 한 번은 본인의 신청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세무서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찰이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는 건데 세무당국의 징수 유예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자는 1년에 두 차례씩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 스스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납세자가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업주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가 중간에 세금을 가로챌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기입하지마.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유예받았던 사업체들의 자료를 확보해 징수 유예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징수 유예를 악용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끝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이 최근 영산강에서 발견된 큰빛 니끼벌레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에서나 발견되는 태형 동물인 큰빛 니끼벌레가 영산강에서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에 최계훈 수자원공사 사장이 영산강을 찾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에 완공된 영산강 승촌보와 축산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지난달 25일 광주 MBC 취재진이 큰빛 이끼벌레를 발견한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끼벌레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고작 10분 남짓 머문 뒤 떠났습니다. 큰빛 이끼벌레의 출현이 승촌보 등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 사장은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를 만들어서 영향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라든지 또 기온변화 이런 거에 의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난해 극심했던 영산강의 녹조 현상도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며 영산강 수질도 언론 보도와 달리 좋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축산부에서 쭉 그 가다 보니까 굉장히 수질이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부 언론에서 막 조류가 있던 그런 사진도 봤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거의 볼 수 없어서.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환경단체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던 외래종 생물이 강에서 발견됐고 4대강 사업 전보다 심각한 녹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기보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 그거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큰빛 이끼벌레 출현의 원인을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이라는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광주 전남에서 치러지는 선거구 네 곳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네 곳 모두의 후보를 내면서 여야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는 새누리당의 송환기 당협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권은희 전 수석경찰서 수사과장, 통합진보당의 장원섭 전 사무총장, 정의당의 문정은 부대표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순천 곡성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새정치민주연합 사가번 전 의원이 맞붙은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와 무소속 구이승 김동철 후보가 가세했습니다. 나주 화순 재선거에는 나주 동광농협 조합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종우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신정훈 전 나주시장, 무소속 강백수 세무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는 전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이계호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730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선거일 직전 자정까지 13일 동안 진행되고 사전투표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강 진입을 위한 운명의 3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팬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연결합니다. 정지성 캐스터, 지금 경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는 기아와 롯데의 시즌 10차전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경기는 기아 6회 초로 기아의 수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수는 1대7로 기아가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회 안치홍 선수가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긴 후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를 기록하며 투타 모두 비교적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이 다시 살아나며 오늘 이곳 경기장에는 평소 때보다 많은 팬들이 찾아와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그동안 부상으로 빠졌던 신종길 선수가 1군 엔트리에 등록했고 내일은 송은범 선수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기아 선수들은 모레 일요일 경기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남짓의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3연전 꼭 이닝 시리즈 이상의 성적을 내고 후반기에도 대반격에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영상으로 들여다보는 세상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의 한마음으로 국토순례에 나선 대학생들의 힘찬 걸음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내와 끈기 함량,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더십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도전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도 한번 내가 스스로 나 자신한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가! 아이고! 아이가! 화이팅!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가 세월호 침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세월호 침몰 원인 외에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심리를 원한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가 세월호의 증개축이나 과적, 고박구실과 변침 등 검찰의 공소사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다음 공판 때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장 후보를 선출하고도 임용 절차를 미루고 있는 전남대 병원 이사회에 교육부가 후보 추천을 서두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병원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적법했다며 후보 추천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습니다. 전남대 병원 이사회는 지난 2월 윤택림 교수를 차기 병원장 1순위 후보로 선출하고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추천을 미뤄왔습니다. 광주 사직단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사직대제 행사위원회는 오늘 광주사직공원 사직단 광장에서 사직대제를 열고 광주시를 상징하는 사직재단을 재복원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직대제는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의 정체성과 단군문화 말살 정책으로 철폐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